게 언제 들어졌어요? 이거 사용하지 않는데도 위에서 쓰는 물이 올라온다는 거죠? 네, 어제 저 안 나왔었어요. 다 기름인데 일단 막힌 거죠. 이거 뚫는다는 봐야겠다. 아니, 내 시계 안 들어간다. 이거 안 나죠? 잠깐만. 그렇지. 와, 기름이 얼마나 나가다가 또 막히고, 나가다 또 막히고. 나가다 막히고, 나가다 막히고 하는 거야, 지금. 예. 네. 거기서 소리가 나요. 어디서? 그 안에 속안에서 막 이런 소리가 나. 아, 노즈 소리가 나? 어, 끄스러거리는 소리. 잠깐만. 이거 잡고 있어봐요. 잡고 있어요. 잠깐만. 소리가 난다고? 응. 나 세워봐. 왜 이리 안 빠져? 그러니까 다 이리로 갖고 와야 돼. 거꾸로 빼야 돼요. 거꾸로 빼야 확실하게 뚫리는 거예요. 그래서 매너를 찾는 거예요.
구배가 이렇게 안 좋으네. 좀 빼고 봐야겠다. 아유, 완전 역구배네. 다 기르면 찍어 사진. 다 기르면. 안에 소리 어디까지 나나 봐봐. 안에 기름이 걸려있다. 씨. 기름이 뭐가 단단히 걸려있어. 봐봐, 기름. 잠깐만, 한번 넣었다 다시 빼야돼. 와, 기름 큰거 같긴 해. 오케이, 버스 여기 있다. 이 호스가 아까 실내에서 넣은 호스예요. 지금 넣어있는 호스, 요 호스. 예. 예? 만난거예요? 예, 만난거죠. 교체한거죠. 예. 봐봐. 오우, 지금 덩어리 많이 나왔어. 여기가 관광
같은 게 이렇게 막 직각으로 많이 꺾여서 네. 이런 게 한 번에 그러니까 깨끗하게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. 기울기가 안 좋아요. 기울기가 역구배예요, 역구배. 네.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뚫어놔서 물 잘 빠지니까 한동안 잘 쓸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집에서도 이거 설거지 같은 걸 하면은 이제 뜨거운 물 같은 거 한번 보내가면 기름기 이제 남아요. 네, 그렇죠. 예. 네, 여기도 네. 그런 식으로 하면 물을 많이 버려줘야 돼 한꺼번에. 한 번에 담아서 여기서 요걸로 한 세 개 정도 한 번에. 그러면 오랜 시간 써요. 예, 여기다 버려야 돼요. 여기가 시작이기 때문에. 퇴근하기 전에. 잠깐만. 탱크에 물이 없다. 물 두 개를 동시에 돌리니까 물이 금방 떨어진다. 사진 찍어. 봐. 이제 밖에서만 한번 당기면 돼요. 돌이 나오냐? 여기 치. 여기 이제? 아니야, 돌 많이 들.